그 얘기를 중심으로 그 아트 퍼니처와 또 건물의 공예로 같이 만드는 공예박물관이 했던 그런 노력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저께 개관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7월 15일 오후 2시에 개관을 하는 걸로 확정은 됐는데 실제 오늘은 개관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오늘은 아껴두고요. 개관 즈음해서 좀 더 제대로 된 그 개관에 관련된 콘텐츠만 가지고 다시 한번 모시고 그 얘기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오늘 이 그 오브젝트 9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큰 얘기이고요. 또 개관되면 또 전시하고 수집된 거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전시가 12꼭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시면 전시 다 보여드리고 전시 준비된 상황, 저희 수집된 얘기들 이런 것들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오늘은 저희 오브젝트 9 중심으로 해서 그 공예의 작품으로 저희 그 관람객들을 어떻게 맞을 건지 준비했던 얘기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선생님들 좀 인사드리고 소개해드리고 불편하시겠지만 현장으로 같이 움직이시면서 설치되어 있는 장면들을 보시면서 작가 선생님들이 직접 그 작품의 의도라든지 만들었던 과정들 설명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웃기는 마이크는 저만 달았고요. 선생님들 마이크는 별도로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이쪽서부터 소개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세라믹 작업하시는 강서경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경입니다. 네. 강서경 선생님은 저 바깥에 저희 오브젝트 나인 그 도로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바깥에 저희 그 안국역에서 내리면 바로 코너 벽이 사실은 시커먼 벽돌로 마감되어 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도판화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한 번 하실까요? 예. 앉으셔도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고 공예박물관 특성과 또 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어울리게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고려 청자, 조선시대 백자, 궁청 이 세 가지가 우리 역사적으로도 대표하는 공예품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런 걸 가지고 지역에 잘 어울리는 창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공예박물관이 생긴 이렇게 권력을 갖게 되고 하나
10여 년부터 많이 해왔는데, 물론 매번 텍스처를 바꾸기도 하고, 색상도 흑색에 만들지는 하지 않고, 회색 또는 자연색 위안에서 오는 베이지, 그런 자연스러운 색 위주로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공예박물관에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모이고 싶어서 오방색이라는 색을 가방에 도입했어요. 그 오방색이라는 것이 사실 도자기하고 어떻게 어울릴까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그 고도에서 굽는 안료가 이제 워낙에 발달해가지고 그 여러 색상이 자유롭게 나와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서 이번에 오방색을 사용해서 작업했습니다. 그 작업의 원 그 조형적인 특징은 그 사실은 절정이라는 저의 작업의 핵심적인 문제는 형태축이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절정이라는 형태의 매력을 느껴서 그 형태에서 발전해서 이제 작은 모형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생활의 의자로서 용도가 좋고 조금 높은 거는 탁자로서 쓰이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연결을 지으면서 뭔가 리듬이 생기고 서로 주고받는 면을 만들어서 그것이 좀 조화를 이루어서 이번에 그 오방색의 의자의 합주라는 제목으로 작품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자라다가 오는 이광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들었던 야외 도자기가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자기는 옷을 담거나 생활을 쓰거나 그런 용도를 썼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도자기도 실용적인 위에서 관조의 의미,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왼쪽에 보시는 인포메이션 데스크의 작가님이십니다. 여기 현장이니까 또 이따 일어나서 보실 겸 한번 같이 네.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도회하는 이현석입니다. 요번에 정말 저희 대선생님들과 민경이 작가님과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같이 작업, 제 선배님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것도 끼게 된 것도 사실 영광이긴 한데, 이 건축이 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로서 이렇게 건축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같이 결정이 돼서 되는 경우가 참 쉽지가 않고 불협화음이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원만하게 잘 해주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맡게 된 작품은 아트리움의 이쪽에 보이는 보시는 왼쪽에 보이는 리셉션 데스크를 제작을 했습니다. 재료는 세라믹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계획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이쪽 아트리움으로 들어오면서 첫인상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그 계획이 여러 번 바뀌긴 했었지만은 마지막에 결정된 거는 이제 성이라는 작품으로 결정했어요. 이제 성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정현정 시인의 그 섬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그게 전 시 전 문장이 같은 단어나 살고 있는데 그 시가 작용하는 것은 뭐냐면 섬을 그 소외된 장소로서 보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그 브릿지로서 역할을 하는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가. 저는 저 작품이 공예 박물관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브릿지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그런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세라믹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작품에 제가 이제 추구하는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아트퍼니처 뭐 설치 작업, 도자기 뭐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다양한 작품, 그릇을 만들더라도 저는 좀 아주 그 그릇이 이건 밥그릇 혹은 리셉션 데스크, 혹은 스툴로서 비춰지기보다는 그 무엇과 무엇 사이에 존재하는 예를 들면 조각과 기능이 있는 공예, 디자인 작품과의 경계에 있는 무엇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저 작품이 조형으로서 도 할 수 있지만 기능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문위에 따라서 사용에 따라서 기능이 결정될 수 있는 좀 플렉시블한 어떤 물건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작품도 그렇게 읽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작가 한 분이 더 계세요. 박원민 작가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프랑스인지 네덜란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외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오늘 첫상을 못 하셨지만 레진으로 된 빨간색 이제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웬 리셉션 데스크가 이렇게 많냐